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 애기라 부르는 거고요. 네, 김 선배님이 좀 애기라고 자주 불러주시더라고요. 저희를 애기라고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약간 떨린다 했죠. 뭔가 좀 맏형이지만 뭔가 그래도 뭔가 제가 약간 그래도 선배님들한테는 한참 이제 좀 동생이고 귀엽게 느껴지시는구나 싶어서 뭔가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좋으면서 그랬어요. 아, 좀 적을까? 아, 이거 애기들 건데, 이거 종이, 이거. 여기, 이거 연준이 걸 텐데. 이거는 쓰면 안 되는데. 애기들 거 이거 찢어갈 순 없으니까. 아, 그만.